메탈 카드봇의 블루캅이 4장의 메탈 카드를 통해 궁극의 합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구리뷰쿠라입니다. 오늘은 메탈 카드봇의 얼티밋 블루캅을 리뷰하도록 할게요. 전에 소개했던 블루캅이 강화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여기서 메탈 카드봇은 올해 방영한 애니메이션으로 우주에서 온 기계 생명체 메탈 카드봇을 주인공이 봉인하는 내용의 작품이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얼티밋 블루캅은 주요 캐릭터인 블루캅이 모든 메탈 카드봇의 카드를 융합한 얼티밋 아머와 합체한 형태라고 하네요. 자, 그럼 비클 모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강화전의 블루캅과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클리어 부품이 많이 사용되어 안이 스쳐 보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램프 주변에는 붉은색도 있어 컬러가 풍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전체 컬러가 파랑과 흰색 부분이 서로 바뀌었고 금색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휠도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블루캅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메탈카드, 따로 명칭은 없는 것 같고 색깔별로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로우 모드가 되었을 때 강화되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죠. 일러스트에는 각 강화되는 부위가 그려져 있고 카드 4장 모두 서로 다른 색상이다 보니까 컬러감도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이제 이따 블루캅과 합체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블루캅을 로봇 모드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차의 뒤에 부분을 열어서 보면 여기 빈 공간, 여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트렁크 쪽을 눌러 위로 가져와 준 뒤 방금 전에 올렸던 뒷부분을 이 안에다 메꿔줍니다. 그런 다음 도어를 좌우로 열어주고 천장을 전체적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제 자동차의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아 쭉 당겨주고 반으로 나눈 뒤 이 사이에 있는 권총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밑에 있는 발과 발 측면에 있는 판넬을 내려줍니다. 이제 양 측면에 있는 바퀴의 팬더 부분, 여기를 잡고 각각 90도 정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캅의 하반신이 완성되었고 이제 다음으론 상반신을 보도록 하죠. 앞바퀴가 양쪽 어깨가 되는데 일단 이걸 옆으로 가져온 뒤 팬더를 회전시키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내린 뒤 팬더 부분을 회전시켜줍니다. 그 다음 차량의 보닛 부분을 뒤로 가져와 한번 접어주고 이제 등에 있는 판넬들, 이 등짐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도어 부분은 옆에 밀착하는 느낌으로 바짝 붙여주고 트렁크 쪽은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런 다음 이 등짐이 조인트를 통해서 등에 결합이 되는데 이거를 끼워준 뒤 손에 무기를 들려주면은 블루캅의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메탈 카드와도 합체를 하는데 그 전에 이 상태의 간단한 디자인만 보고 가자면 기존 블루캅보다 외장이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이네요. 특히 머리랑 가슴 부분이 지금 상태도 충분히 멋진데 여기다 이제 메탈 카드까지 합체하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녹색 메탈 카드, 이거는 왼쪽 다리가 되는데 일단 카드를 분리하고 양 끝에 있는 발 앞꿈치를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거를 반으로 포개어주고 옆에 판넬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그 위에 연결용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위로 가져와주고 발 뒤꿈치를 꺼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발에 메탈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보라색의 메탈 카드, 이건 이제 오른쪽 발인데 변형은 동일하게 발 앞꿈치를 먼저 전개해주고 양쪽을 서로 포개어준 뒤 발 뒤꿈치를 전개시켜주고 옆에 있는 판넬을 접어준 뒤 가운데에 있는 연결용 조인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발도 완성이죠. 자, 그런 다음에 파란색, 이거는 오른팔인데 이것도 일단 카드를 분리하고 바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뒷부분을 들어올린 뒤 가운데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고 주먹을 살짝 꺾어주면은 이걸로 한쪽 팔의 완성. 다음은 붉은색 메탈 카드를 보도록 하죠. 카드를 분리하고 반으로 접은 뒤 뒤쪽에 있는 네모난 블록을 가동시킨 다음 좌우에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 주먹을 살짝 꺾어주면은 왼쪽 발도 완성이 되죠. 이제 블루카카 합체할 건데 먼저 무기를 분리하고 발 앞꿈치를 밑으로 내려준 뒤 옆에 있는 판넬을 살짝 열어줍니다. 이제 다리부터 파츠를 가져와서 그대로 찔러 넣어주고 측면에 판넬을 접어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결합한 뒤 판넬을 내려 고정. 그 다음에 팔쪽은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춰서 메탈 카드를 결합시켜줍니다. 결합 방식은 왼쪽도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얼티밋 블루캅이 완성되었습니다. 형형 색색 다양한 색상의 팔다리가 연장돼서 볼거리와 사이즈감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클리오잖아요. 빛을 비추면 내부가 깔끔하게 보이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제가 건프라 같은 것도 클리어 버전으로 자주 사는 편인데 이 클리어의 컬러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좌우 팔이 서로 비대칭적인 면도 있고 전반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서 딱 봤을 때 순수하게 멋지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어라던가 색깔이 풍부하단 점도 포함해 만족도는 아주 상당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지고 놀 때 이렇게 한쪽만 크게 보이도록 두는 편인데 약간 뇌내망상으로 필살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한쪽이 비대해 보이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놀 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부속품 중에는 종이로 된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는 겉에 절취선을 따라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전시대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로고도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자, 다음으로 가동을 볼까 하는데 일단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하고 어깨가 회전을 합니다. 옆으로도 약간 올리는 게 가능하며 팔꿈치에서 롤 회전이 있고 팔꿈치 자체도 약간 가동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메탈 카드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면 좀 더 가동되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 고관절은 스커트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앞 그리고 뒤 옆으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며 무릎은 이중관절로 양쪽 모두 클릭 가동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발 앞꿈치가 변형 가동을 활용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여기까지 해서 얼티밋 블루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 블루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화려해지고 클리어가 많아진 덕분에 개인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기믹 면에서는 팔다리에 메탈 카드가 더 추가가 되었다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좀 더 담백하게 블루캅을 즐기고 싶으면 기존 블루캅을 그리고 좀 화려한 제품을 만지고 싶으면 이번에 얼티밋 블루캅 이런 느낌으로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양쪽 모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하였습니다.